오. 진짜로 쥐가 이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 쥐가 이만해. 예정촌의 두 번, 이제 두 번째인데요. 사실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짝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짝이 되어서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항상 나올 때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게 안 돼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여자. 정말 요리만 잘하면 되나요? 15년 동안 네, 이제 멤버 생활, 이제 숙소 생활이랑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네, 따끈따끈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후배 양성하시면서 많이 버셨습니까? 사실 많이 벌지는 않았습니다. 저 좀 키워주십시오. 수상하시네. 연기자고요. 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고 네, 쉬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공이 가야금 했었고요. 강아지 키우십니까? 아니요. 사람을 한번 키워보는 거 어떻습니까? 뿔뿔견인 남자 이성 스타일. 좀 척하는 사람. 좀 눈치 없고 초없고 센스 없는 남자. 돌 보고 말씀하세요. 연기 생활한 지 올해로 18회가 됐고요. 일단 집에서 곰국이나 이런 거 훔쳐다 주는 거 잘하고요. 그래서 막 돈까지 해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79년생입니다. 아, 동갑이군요. 네. 연하남도 괜찮으세요? 띠동갑까지 가능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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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이시니까. 아, 어떡해. 연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네, 제가 최연소 보니까 조금 얘도 좀 귀여운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기획사 때문에 자유로운 연애가 좀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만약 그런 걸 생각했다면 여기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뷔 후에도 연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안기고 싶은 사람. 그냥 봤을 때 여기 남성 출연자들이 다 이제 위인데 오빠인데 네. 네. 남자친구로서는 어디까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는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사오고요. 제가 아마 여기 계신 11분 중에 데뷔 연차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제가 데뷔한 지 20년 차고요, 올해로. 오늘의 요리의